가깝습니까? 실제로는 내 안에 악녀 본성이 좀 있죠. 내 악녀의 안에 본성. 악녀. 아, 제가 관자놀이를 치켜 올라갈 정도로 라인을 그리고 왔어야 되는데 오늘 너무 무서워하실까봐 제가 좀 지우고 왔어요. 화제가 됐잖아요, 아이라인. 네, 제가 좀 지우고 왔어요. 아, 사실 제가 좀 되게 좀 바르고 착한 사람이랄까요? 네. 로메오의 어떤 이중생활. 저번에 그쵸? 그 김선 씨가 굉장히 그 술을 좋아하신다고 얘기했어요. 네. 그래서 별명이 토마토.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마시고. 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? 자주는 안 마셔도 한 번씩 회식하고 이럴 때는요. 네네. 끝까지 가요. 그래요? 네, 마지막까지 가요. 마지막까지. 아... 최후의. 네. 술 먹었으면 그냥 집에 이렇게 살포시 들어가는 편입니까? 아니면 이렇게 다른 사람 이렇게 해코지도 하고. 술을 안 마실 때도 지르죠. 네. 아... 술 안 마실 때도 눈에 거슬리는 거 못 봅니다. 내 안에 악녀 본성. 못 봅니다. 아, 그래요? 눈에 거슬리는 거. 그러면 오늘 술은 안 먹었지만은. 네. 저 어때요? 우리 셋. 나 엄청 네. 욕먹을 스타일이야, 지금. 약간 요즘 남자들은요, 바지를 네. 이 복숭아뼈가 보이게 짧게 입는 게 예쁘거든요. 복숭아뼈? 네, 복숭아뼈가 보이게 예쁘고요. 그 양말. 양말이, 네. 양말까지도 잘 챙겨야 패셔니스타인데, 네. 그 양말은 진짜 많이 NG네요. 우리 저 어떻습니까? 성유리 씨 오늘 패션. 네, 굉장히. 나는 네. 괜찮은 것 같은데요? 두렵네요. 오늘은 예쁘시네요. 오늘은 예쁘시네요. 오늘은? 아, 정말. 아, 좋았어. 야. 오, 야, 만들었어요. 알겠어요. 알아요.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려. 만들었어요. 단 호박에 이거에 지금 막 스트레스 많이 나네. 자리 노린지. 아, 힐링 MC가 되시고 나서 네. 이렇게 조금 그 나이를 커버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머리를 과도하게 어려 보이게 약간 아이돌스럽게 하시는 게 제가 엎어야 돼요? 탁 그냥 엎어야 돼요. 아니야. 너무 본연의 정곡을 찔렸어요. 과도한 헤어스타일이 지금 한 5-6주 동안 계속 됐어요. 나도 왜 저렇게 머리 잡아 당기나 했어. 굉장히 정곡이 찔렸다. 본래의 캐릭터를 가지고 가시는 게 예쁘신 것 같아요. 맞아, 맞아. 지금 너무 예쁘세요. 아, 너무 잘리네요. 제 안에 악녀 본성 네. 때문에 네. 제가 죄송합니다. 성유리 씨 팬들이 많으실 텐데. 많긴 한데. 아, 그러면은 지혜 씨 의상 오늘 어때요? 뭐야? 네, 본인도 한번 기회를 드려야죠. 어때요? 저 자켓을 꼭 저기 걸치셨어야 하는데 원래 그 팔이 안 들어가요? 팔이 안 들어가요? 하나 궁금한데 팔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. 그 막아놨어요? 약간 비둘기 나올 것 같잖아요. 팔이 있는데요. 이 룩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, 이쯤에서 자켓을 좀 벗고 이제. 아. 뚫려있네요. 아, 뚫렸어요. 뚫려있네. 네, 자켓. 네, 근데. 네, 대표, 아까 그 주눅 들어 계시던. 자, 봐봐요. 아, 이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는데. 아, 이게 약간 그런 게 있구나. 약간 자신감. 시크해지죠. 아니, 너무 네. 고마운 일이 있는 게 제가 작년 연말 시상식 네. 때. 네. 갑자기 이게 스케줄 조율이 안 돼서 못 나갈 뻔 했는데, 시상식이 갑자기 나가게 돼서, 드레스는 급하게 구했는데, 이제, 몸매를 준비를 못한 거예요. 아, 드레스는 준비했는데 몸매를 준비 못했어요? 네, 그래가지고 되게 소심해져가지고, 살이 좀 이렇게 쪄있는 상태여가지고, 근데 이렇게 무대 1열로 서 있는데, 굉장히 이렇게 주눅 들어서, 아,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제일 뚱뚱해. 막 이런 거 같아가지고 주눅 들어 있는데, 한지 씨가 오셔가지고,
오늘 드레스 제일 이뻐요. 이러는 거예요. 아~ 너무 감동받고, 네,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. 드레스 예쁘다 그랬잖아요. 그렇네요. 몸매 예쁘다는 얘기는 안 했네요. 몸매는 내가.